안녕하십니까. 제가 기마의자를 개발한 개발자 권형준입니다. 우선 이제 기마의자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우선 우리 사람들 일상에서 이제 자식 생활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허리가 자식 생활을 하면서 많이 불편해하거나 굽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제 허리를 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보조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만 해보시면 잘 안 펴지죠. 그리고 힘들죠. 펴기가. 그래서 이것저것 사용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착안을 해서 그냥 펴주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앉으면 펴지는 어떤 메커니즘을 처음에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마 운동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승마 자세를 모방을 해서 제품을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개발한 나머지 지금과 같은 기마의자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선 개발을 하고 나서 시장에 이제 처음 런칭하기가 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클라우드 펀딩을 먼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디즈 펀딩에서 1차에서는 매우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 좋게. 그러나 1차 때 제품에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터들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2차에 다시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을 했습니다. 2차에도 역시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개선은 됐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3차에 도전을 해서 3차 때는 완벽하게 제품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은 물론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마의자 자체가 워낙 허리에는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와디즈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시중에 여러분들을 판매를 위해서 이제 시중에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벌써 큰 도매상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고 일본은 수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와디즈를 하는 동안에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출이 확정된 이런 아주 창의적인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허리가 불편한 분들 많이 이용하셔서 좋은 자세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제 우리의 몸의 척추는 경추부터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기마 자세를 취하게 되면 거북목도 상당히 좋은 자세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 건 확실하고요. 뭐 개선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의료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그 데이터가 덴마크의 정형외과 의사께서 연구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목을 가진 분들도 기마의자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들은 이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부터 또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직장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들은 항상 허리에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깁니다만 짧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학부 때까지는 그 경기인이었습니다. 운동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한국체육대학을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이제 당시 비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학교 선생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잠시 외국 유학을 갔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기업체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좀 이렇게 그 체대생들이 기업체 취업이 조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유학 경험이 있어서 학생들이 저처럼 유학 온 학생들이 굉장히 정보 미숙으로 굉장히 애먹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개선해 보자고 시작한 게 이제 유학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번 한 27년간 꽤 오래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제가 2014년에 굉장히 너무 이제 젊을 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안 좋아서 계속 그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제가 뭐 거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는 급기야 이제 목 디스크 MRI 결과 이제 나누리 병원에서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재활센터의 소장이 후배였는데 거기를 찾아갔더니 이제 목 디스크 초기라면서 재활을 먼저 한번 권해서 재활을 해봤습니다. 재활을 하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주하고 재활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 재활 장비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처음 본 장비였고 대한민국에는 없는 장비였습니다. 근데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그냥 근력 운동입니다. 목 근력 운동을 시켜주는 건데 그게 없습니다. 실제 지금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후배가 얘기하기로는 미국 제품인데 1억 8천만 원짜리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뭐 쌀덩어리가 무슨 그렇게 1억 8천씩 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제에 2016년에 뭔가 이제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뭔가 준비를 하던 차에 이상하게 이제 그 얘기가 그 장비가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게 목이 안 좋은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근데 국내에 없기도 하고 서울에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들 병원 나누리 병원 비싸니까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그걸 이제 제조업으로 제가 이제 아예 교육 사업을 접고 제조업을 2016년에 이제 뛰어들어서 한 5년간 스마트 넥이라고 목 재활 의료기를 제가 해서 특허도 4개 받고 미국 특허 하나 받고 그렇게 이제 개발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료용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제가 그동안 연구한 걸 토대로 B2C 제품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근골격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다가 기마 의자를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